사무실에 처음 보는 장이 생겼죠. 이번에 드린 허머밀러의 메디컬 캐빈의 빈티지 제품입니다. 요 녀석의 특징은 요 앞에 커버가 잘 보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. 요 커버가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녀석이거든요. 제가 사실 옷 같은 경우는 별로 빈티지를 안 좋아하는데 가구는 좀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자꾸 이런 게 손이 가더라고요. 뭐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개파카가 계속 가격이 치솟는 거랑 비슷한 궤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사무실이랑 집에 있는 가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씩 드릴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실어봤습니다. 전국 곳곳에 눈비구름이 지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 출근길 따뜻한 비구름 뒤로 어제보다 찬 공기가 3도 정도 낮고 낮 기온도 2도 정도 내려가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.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 꽃샘 추위. 잠시 풀렸던 날씨에 봄이 오나 싶었다. 그래서 옷차림이 가벼워졌는데 영하까지 떨어진 일교차에 바람까지 매서워 다시 겨울이 온 줄 알았다. 하지만 내 몸과 머리는 아들이지 않았다. 우리는 지금 봄이다. 하루빨리 봄옷이 입고 싶었거든.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크레센트 다운웍스의 노스웨스트 베스트. 사실 이번이 세 번째 구매인데 살 때마다 다시 나설 거라 다짐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. 서양인 체형에 맞게 나와서 그런 건지 착용했을 때 승모근 부분이 치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. 이 부분에서 안 살 거라 다짐하지만 전면부 밑단을 V자로 디자인해 앞뒤로 단차가 있는 부분이 매력적이라 자꾸 찾게 되는 애증의 베스트이다. 이번에 리스타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라 가까이서 봤을 때 하나의 재미 요소가 더 있는 것이 특징이고 항상 라지를 구입하다 이너로도 입고 싶어 미디움 사이즈를 구입해 더욱 만족도가 높다. 제가 아까 이 크레스트 다운웍스의 패딩 베스트를 소개할 때 애증의 베스트라고 했었잖아요. 왜냐면 입었을 때 이쪽에 상견, 이쪽이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다들 제가 입은 걸 보고서 옷의 패턴이 좀 이상하다, 너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다 몸이 좀 크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패턴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뭔가 착각? 스러운 게 왜 이번 시즌에는 패턴이 바뀐 것 같지? 왜 입 잘 맞는 것 같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마 입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랜덤워크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립스타 퍼플 컬러는 제가 구입을 하니까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켈리 컬러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그것도 진짜 이쁘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패딩 베스트 같은 경우는 입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짧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달리셔야 됩니다.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.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그마저도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많다. 그래서 그럴까? 요즘 세컨핸드 샵이 꽤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스토어가 도드라졌다. 연남동에 매장이 많이 모여있는데 지갑이 얇아진 나도 인스타로만 구경을 하다 저저번주에 단스토어를 방문했다. 거기서 첫눈에 반해 구입하게 된 빔스 워크 자켓. 쨍하다 못해 형광에 가까운 오렌지 색감에 지갑을 순식간에 열게 되었는데 검색해보니 2019년도에 출시한 녀석. 가벼워진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아 보였다. 원단이 특히나 얇은 것이 소매를 롤업해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. 거기에 실루엣이 루즈하게 떨어져 하늘하늘한 게 더워 보이지 않고 편안했다. 빨리 날씨가 풀리면 포인트로 신나게 입고 싶은데 언젠가 우드비에서도 이런 컬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. 컬러가 진짜 너무 이쁘죠? 아무래도 좀 여름에 다가갈수록 몸에 걸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걸로 좀 멋을 부리곤 하는데 이렇게 비비드 톤의 옷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포인트가 되니까. 그래서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자꾸 아까도 퍼플이었고 이번에 오렌지였고 나이 들면은
그 좀 쨍한 컬러 좋아한다더니 진짜 실감이 나네요. 뭐 어쨌든 이게 하늘하늘하니 정말 얇아서 아마 뭐 한여름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초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비비드 톤의 제품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언젠가 우두비에서도 이렇게 멋진 컬러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력해볼게요. 요즘에 불경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브랜드를 취급하는 세컨드샵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. 마치 일본의 렉텍처럼 좀 빈티지와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어가 많이 생기는 것만큼 비례해서 좋은 물건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로 한 계정을 팔로우하면 연관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뜨니까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그냥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그게 또 하나의 쏠쏠한 재미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평안한 밤 보내세요.